아, 이 콩농사도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. 이뭐 콩농사는 수입이 좀 괜찮아야? 장치는 뭐 하는 못 하는 거지. 아니, 형님은 그럼 여가 저 고향이라야? 야. 아, 좋은 고향 두셨다. 예, 우리 한 몇 대가 여사고 개수. 이 종이 내가 18대 소인데. 아이고야. 진짜 오래 여저 사셨네. 이 종을 이제 뭐 할아버지 들어올 때는 지금 뭐이천 산이 전부 덤불이 우거졌는데 그래도 덤불 치고 들어왔다는 뜻이. 하긴 여기 저 같은 영천권이라도 여서 영천서 많이 오지지 여가. 어디요? 요새는 교통이 좋아서 이제 맞습니다. 이제 차만 있으면 뭐. 차 없어도 셔버스 잘 댕기. 예. 경주에서 요 오는 거 하루 네 번씩 되었는데 여기까지 오는 거. 옛날에 전에 버스도 안, 저, 안 당겼잖아요. 저 직행 다녔어. 저 죽장으로 죽장까지, 예. 그 타야 돼. 여는 마을에 저땅 보통 시세 얼마나씩 나와요? 한 10만 원씩 받아. 10만 원이야. 뭐 10만씩 나오면 뭐 있어야 사지. 누가 100만 원더 없는데 뭐 사. 100만 원 줬다 해도 그러게. 하나도 없고 뭐. 예. 자체가. 와. 예, 우리 구독자님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저 날씨가 조금 저 아침 날씨가 어제보다는 좀 풀린 것 같습니다. 저 여기가 그 영천시 자양면 그 도일리 가는 마을입니다. 그 영천에서도 그 오지로 통하는 마을인데 이제는 뭐 버스가 다니고 일하니까 그 생활하는 데는 크게 저 불편함이 없는 저 마을입니다. 마을인데 이 주위로 그 산을 감싸고 있는 마을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자연생활 즐기기에도 그 좋은 그 마을이거든요. 근데 아까 저 마을 주민한테 물어봤는데 여기 저 평균 땅값이 그 평당 10만 원씩 그렇게 하는 마을입니다. 그 옛날에는 여기도 땅값이 그 오지로 속하는 동네라 가지고 땅값이 사실 그 억수로 쌌거든요. 근데 그나마 지금 10만 원씩 해도 그 매물이 나오는 대로 뭐 바로 팔리는 실정이라고 하니까 그 이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그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 착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여기도 그 부지런히 그 수소문 해갖고 탐문해 보시면은 그 좋은 결과가 있지 싶어요. 계곡물이 이게 그 산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. 여기 지금은 물 수량이 좀 줄었습니다. 줄었는데 이쪽으로 그 여름철 그비좀 오는 날 그런 날저 강수량이 좀 있는 날 되면은 여기가 저 계곡 물이 그 많이 찹니다. 여기서 저 물놀이 해도 될 만큼 그 물이 그 풍부한 저 동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. 동네가 한적하고 참 분위기가 그 이쁜 동네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저 위에 저 보이는 집도 그 마을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기촌생활 즐기려고 그 이사 들어온 집이라 하네요. 요새는 저 어디 가도 다 그렇습니다. 그 전부 그물 좋고 공기 좋고 그런 데 이제 사시려고 하니까 그 이런 데를 이제 자꾸 이제 선호하고 그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. 이 마을조차도 그 옛날에는 되게 오지였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여기 저 원주민들이 많았는데 이제 거의 저 원주민들이 그 돌아가시거나 떠나시고 그래 이제 새로운 저 귀촌하려고 이제 들어오는 분들이 그 많다고 합니다. 이 위로도 집이 그 세가군강 그 지금 보이는 대로 그렇게 그 새로 이제 이사 들어오셨다고 하네요. 아, 여기도 저
빈집 저 흙집입니다. 흙으로 만든 저 집인데 여기도 저그 마을에 이제 사시던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지금 현재 빈집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. 여기도 저 보니까 빈집이 좀된 지가 오래됐네요. 그 마을에 이제 친척 되는 분이 여기 저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집이 이제 저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. 여기도 보니까 저 집터로는 참 좋은데 햇빛도 잘 들고. 예, 여기도 저 빈집이거든요. 여기 저 마을을 돌아보면은 그 빈집이 들어 나옵니다. 여기도 저그땅저집 주인은 저 서울에 지금 그 살고 계신다고 하네요. 그이 집도 지금 뭐 팔랐고 저 마을 분한테 잠깐 아까 물어보니까 그안 팔겠나 그렇게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. 집은 요 상태가 저 괜찮습니다. 뭐 앞에 마당에 쓰레기 이런 거야 뭐 치우면 되는 거고 집은 뭐 그런 대로 저그 관리가 잘된것 같습니다. 여저 빈집 좀 새나 이런 거 놓을 집이 없어요 지금? 몰라, 저 꼴짝집이 예. 눈베크렸고 예. 그 집은 판닥하고 자기네들이 직장 따라 갔는데, 예. 직장이 서울 있는데 예. 예. 팩스를 여보가 해보낸다 하고 여보 한 5년 살았는데, 회사 있을 때 가면 팩스를 해가 붙이니까 돈이 많다 하면서 또 서울 가야 될다 하면 갔는데, 한몇년 되는데 그 집으로 난 주소도 모르는데. 한 마을 좀 돌아댕기 봐야 되겠네. 그 사람 아는 사람 있네. 그 밑에 집이 요 골짜로 올라가면 예. 첫 집에 그 차이심의 사람 있다.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위에 그 집이 밑에 집은 간시라고 아가 쌀고 의하다가 집이 가고 뭐 맨날 여보이 많이 뜬데. 아니 근데 저 급한 앞 집 그거는. 아줌마 저 앞에 저 건너집은 저는 집이 진짜 아깝네. 빈집으로 놔두기가 저 주인만 알면은 또새 나가지고 살면 되는데 그지야? 몰라, 주인은 몰라.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 새는 버리니까 저 집은 옛날부터 예 새는 새 없었다. 예예 그래 집값 능만 해주고 저 아래층 저도 쓰레기 다 썩어 빠질라 하는 거. 그 부산띠가 와가지고 또아새 없이 공짜로 살았어요? 예 공짜로 사는 게내 집값 능만 해주고 살라 해. 아집 감당만 해주고 아유 저 아깝다. 근데 저 앞에 집이 그집큰집 저거는 뭐 아들 딸 맨남매가 돼뭐뭐뭐 주말 때뭐 와가 뭐 생일 난리 치고 이라니 안 팔락하고. 집도 아예 저 쓸만한데 딱 보니까 아까 들어가 보니까 단지는 무시 사먹는데 막 별이나 이제 오긴 안 사먹을 아 진짜 신기하다. 나 단지에 무시 잘하는 건또 처음 텐데. 봤습니다. 멍멍이가 되게 순하네. 순돌아 집잘 지키라 할머니하고 알았지? 여기는 저 도일리 안쪽 그 골짜기 쪽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그 이렇게 저또 기촌 주택들이 새로 이제 생겨가지고 그세 가구 네 가구 정도 이렇게 또그 마을이 또 형성이 돼가 있습니다. 여기 옛날에 이쪽으로는 그 집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저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새로 이제 기촌하시는 분들이 땅을 사가지고 골짜기 쪽에 이렇게 이제 터전을 마련해가지고 그 이제 또 사시고 그 칸에. 예, 여기는 저 골짜기 쪽이라 갖고 공기 저 선선하고 정말 좋습니다. 예, 여기 저 마을은 그 상도일, 하도일 그렇게 그 마을이 그 같은 도일리 마을인데 두 군데로 저 나눠져가 있습니다. 그 상도일 마을은 그 마을에서 이제 들어오는 입구가 상도일이고 여기 이제 안으로 이제 쭉 들어오시면은 골짜기 따라 이제 형성된 마을이 이제 하도일 그렇게 그 마을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아까 저 마을 그 주민분 잠깐 만나가 얘기해 봤지만은 평당 그 10만 원에 그렇게 저 거래가 됐다고 하네요. 그러고 여 아까 저 기촌 하신 분 제가
그 만나 가지고 그 땅을 얼마 주고 사셨는지 물어봤는데 그 땅값 시세가 좀 틀립니다.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그렇게 사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게 저 기촌 그 하신 분이나 땅을 사신 분들 실질적으로 물어보면은 그 땅값을 조금 그 부풀리는 그런 그 경향이 좀 있어요. 그왜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자기가 또팔때 그거 그런 또그 땅값 시세에 영향을 미칠까 봐 조금 그 가격을 저 올리는 경우가 좀 자기가 샀는 시세보다 조금 올리는 경우가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. 그 그런 거는 참고하시고 그 여기는 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동네가 진짜 한적하고 그 너무 조용한 저 동네입니다. 아까 그러고 저 할머니하고도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아까 그 건너집 있잖아요. 그 할머니 집 건너편에 거기는 무료로 그 세도 안 받고 여태까지 무료로 계속 그 사람이 살도록 그렇게 했었다고 하네요. 근데 그집 주인 연락처를 지금 그 모른답니다. 그 몰라가지고 현재는 그 빈집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 전까지는 계속 그 무료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해줬다고 하네요. 이 마을 인심도 진짜 그 푸근한 그런 동네를 그 느끼는 그런 저 좋은 마을인 것 같습니다. 그 제가 이쪽 그 이리저리 저 대략적으로 돌아보니까 시골 빈집도 들어 있습니다. 시골 빈집도 들어 있고 그 매물도 저 찾아보면은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관심 있는 저 구독자님께서 여기 마을을 직접 이래 한번 둘러보시고 그 발품 팔아 보시면은 그 좋은 그 소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저 생각이 듭니다.